네, 오늘은 간증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김세환 선생님을 저희가 모셨는데 사실 저희하고는 이것저것 많이 같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 예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뵌 건 그 레전드 김세환 약간 오마주 그 공연에서 그 춘호 형님이 저희를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맞아요. 저기 그 우리 세환 형님 그 한번 그 저기 명곡들 후배 뮤지션들이 이렇게 편곡해가지고 기타리스트만 모여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할 생각 있냐? 아 저희 영광입니다. 아, 무조건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춘호 형님이 저희를 모르실 테니까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려고 아 형님 여기 어쩜 이럴까? 나 이 친구들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서 이제 오셔갖고 저희가 처음으로 그때 인사를 맞아요.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또 어쩜에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맞아요. 재밌는 이야기들을 한가득 해주고 가셨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 링크 하나 달아드릴 그리고 테니까 그리고 그 방송하기 전에 우리 중국집에서 네, 아, 네, 맞아요. 재밌는 얘기 중국집에서 재밌는 더 기억이 나. 예, 네, 맞아요. 고등어 거기 비방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탐까지 버즈비 TV까지 이제 진출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예전에 저희가 했던 것들이 약간 이제 수다 위주의 방송이었다면 오늘은 선생님이 그때도 저희 어쩜 올 때 갖고 오셨던 가래체육. 맞아요. 콜트 기타의 거의 최고봉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래체역을 선생님이 그때 저희가 직접 쓰신다는 걸 알고 너무 깜짝 놀라웠고 그래서 이 가래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야 저 기타 좋네 이러고 네, 선생님 저희 방송 보고 사셨다고. 그, 맞아요. 저 그 마지막에 이 평판하는 점수 매기는 네, 점수 매기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 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 내가 청취자로 시청자를 이렇게 보면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앞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기타에 대한 품평이 뭐 다 잘 나오지만은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그 점수가 네.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선생님 저희를 신뢰하시는군요. 아, 그럼요. 거기는 뭐 소리뿐만이 아니라 가성비 모든 네, 그렇죠. 통틀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정확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사용하신 이 기타는 지금까지 그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눈 점수를 아직 매겨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10점 만점으로만 맞아요. 매겨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가래체역을 그렇게 매겨보는 또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엄청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때 점수 9.5, 9.5 이렇게 받았었는데 네네. 그때 2018년 9월이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둘이 리뷰를 하면서 저희가 그때 버즈비가 약간 좀 크게 좀 변화를 할 때였는데 원래는 썸네일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유튜브에다가 그냥 거의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렇죠, 식으로 올리다가 올리던. 우리 썸네일 좀 신경 쓰자 하면서 처음으로 4K 기타 막 이러면서 맞아요. 처음으로 그런 이제 지금 특유의 와. 썸네일이 시작된 때가 딱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8년 9월에 당신의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초고화질 4K 기타에서 9.5, 9.5라는 그 굉장히 4K가 네. 화질에 나온 네,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만큼 맞아. 사운드가 정말 좋다. 4K를 보는 것 좋다.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렇게 점수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제 스쿼드로 돌려보면은 제 생각에는 얼추 80점을 맞을 정도의 기타가 아닌가라는 예상은 해봅니다만 이따 저희가 그거는 또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환 선생님이 뭐 저희 시대에는 저희 때까지도 정말 유명하신 레전드였지만 요즘 아주 어린 친구들은 누구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때 당시에 당대 최고의 남자 아이돌이었다. 아이돌.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좀 잘난 척하면요. 예, 예. 74년, 75년 가수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빌리자면은 거의 뭐 트로트가 독식하고 있었던 그 판에 그 당시 나훈아 남진 씨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나훈아 남진 그 레전드 가수들이 활동하고 있던 그 시기에 통기타 한 대 들고 가서 거길 쓸어 버리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통기타로 가수왕 된 사람 제가 처음입니다. 아, 그렇죠. 와, 우리 통기타의 빛이었습니다. 네. 어쿠스틱의 조상님. 예,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너, 그래도 너무 잘난 척했어요. 아닙니다. 이제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그때 이제 송대관 선생님이 아, 그걸 가지고 이제 핀잔을 주셨다고 어떻게 하셨다고 아, 하셨죠? 그게 이제 지금의 트로트가 굉장히 네. 대중화돼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학사 가수, 네네네, 뭐 그러니까 기타 하나만 네. 갖고 이제 노래를 한다. 뭐 그러니까 송대관 씨가 우리 떡 보더니 야, 너희들은
의상가 만들어 좋겠다. 의상가. 반짝이를 안 입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제가 그 72년도에 신인 가수상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 후보에 올라온 분이 송대관 씨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같이 올랐는데 신인상은 평생 한 번밖에 못 받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한 번 받잖아요. 네, 그걸 내가 받으니까 굉장히 사무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72년도 TBC 방송가요대상 신인상. 예, 예. 아, 근데 예. 그 뒤에 이제 송대관 씨가 유명해졌잖아요. 예. 그럼 나를 보더니 야, 너희들 이 통기타 새끼들 때문에 나가 한 10년 못 해먹었어. 아, 이건 들어도 들어도 웃깁니다. 이 통기타 새끼들이라는 이 워딩이 새끼들.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처음 듣고. 야, 아, 하여튼 그 어떻게 보면은 이 통기타 새끼들을 양지로 끌어올려 주신 우리의 조상님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통기타 한 대를 가지고 그때 당시 레전드들을 모두 쓰러졌죠? 누르고 쓰러졌죠. 예, 네, 그리고 1등을 하신 거예요. 뭐 방송국 가면 MR이 있고 뭐 반주를 틀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기타 하나로만 그냥 탁탁 쳤어요. 그러니까 공개 방송 무슨 남이섬 뭐 이런 뭐 가평에 무슨 뭐 여름 휴가지에서 이제 공개 방송 하잖아요. 그냥 기타 하나로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때는 그 시기였던 그렇지. 거예요.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였어 그때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기타도 지금 같이든 좋은 기타가 아니니까 뭐 튜닝 계속 나가고 막 그리고 덥잖아요. 네, 그렇죠. 줄이 막 틀려. 아, 그러니까요. 뭐 튜닝을 할 수가 없어. 아. 튜닝하려면 야야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한번 소리굽새시죠. 그러면 맞아. 긴장을 해갖고 입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야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이런 시절에 네, 그런 시절에 아, 통기타로 우리나라 가요계를 석권하신 김세한 아, 선생님이십니다. 아. 72년도에 제8회 TBC 방송가요대상 신인상 받으시고요. 75년도에 11회 방송가요대상 최우수 남자 가수상, MBC 10대 가수상, TBC 7대 가수상. 이게 진짜 굉장한 업적을 이루셨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유명한 곡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대표곡으로 목장길 따라, 길가에 앉아서, 토요일 밤에, 비, 예 친구. 저희가 또 그때 선생님의 곡들을 이렇게 편곡해 가지고 또 들려드리고 했었는데 아, 그때 사랑하는 마음을 네. 이 기타로 쳐주시는데 그거 꼭 듣고 싶어요. 아. 근데 방송에서는 네. 그 잘렸더구만. 아, 방송에 짧게 나갔습니다. 짧게. 그거 좀 길게 좀 쳐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네, 사실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풀 버전을 한번 올리기로 했었는데 네. 게을러가지고 미룬 거거든요. 빨리 풀 버전 내놔. 이야, 그 나한테 밀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시봉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세시봉의 완전히 그 뭔가 정식 멤버였다기보다는 세시봉 분들과 굉장한 친분으로 세시봉의 약간 뭐랄까 명예 멤버 같은 느낌이었죠. 그게 지금 그 옛날로 돌아가면요 뭐 굉장히 열악했죠. 그러니까 집에서 스테레오 사운드 좋은 음악을 들으려면 다방이나 그런 음악 감상실을 갔었어야 돼요. 지금에야 뭐 집에서도 좋은 시스템이 많지만은 그 당시 라디오를 들면 라디오보다 배터리가 더 커. 라디오가 배터리가. 네, 그러니까 이만한 걸 들고 댕길 시절이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려면 이제 그런 세시봉이나 이제 음악 감상실을 가는데 저는 그런 음악을 들으러 갔는데 거기 트윈폴리오가 네 트윈폴리오 윤영주 그, 송창수 윤영주 씨 뭐 네. 조영남 씨 뭐 네. 이런 분들 노래를 들으러 갔었죠. 저는 거기서 노래한 적은 없고 아 네네 그분들 음악을 들으러 갔다가 친해지면서 제가 노래하게 된 동기는 이제 명동시대 그건 이제 그 무교동 시대고 저는 명동 시대에 오피스 캐빈이라는 데서 노래를 하게 그렇군요. 됐죠. 그러니까 무교동의 그 세시봉 시절 때는 가서 이제 약간 친해지시고 명동을 먹었다. 네. 무교동은 이미 먹힌 데는 요 분들에게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곳을 개척하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선생님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명동을 쌓으신 그때도 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얘기 들었던 거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세시봉의 그 대단한 그 뮤지션 선배님들한테. 네. 이 곡 제가 쓸게요. 다 받아가지고 가서 아니 그 당시는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 캐빈이라는 데 그 명동에서 노래가 끝나면 그 당시엔 통기타 가수들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계속 30분씩 노래를 했어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좀 아쉽잖아요. 네. 이렇게 있으면 그쵸. 야 그럼 그 뭐 송창 씨 뭐 윤영주 씨 이장희 씨 이렇게
신부님 댁을 놀러 가요. 다 같이. 그럼 거기서 이제 저 이제 노래도 하고 이제 뭐 잔잔도 하고 네.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쪽 어느 한 구석에서 송창식 씨가 뭐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 그 노래 불러요. 그래서 아, 그거 내가 더 잘 부를 수 있어. 그럼 네가 할래? 네가 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느 날은 또 이장희 씨가 저기서 뭐 좋은 걸 어떻게 뭐 네, 좋은 걸 어떻게 그건 나죠. 그리고 또 윤용주 씨가 또 길가에 내가 할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시봉은 아니셨지만 세시봉의 명곡들을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 진짜 항상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네. 그분들께 감사를 아 그러네요. 네. 정말 세시봉의 심장을 본인의 품 안으로 이렇게 가져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는 생각이더라. 명동으로 무교동에 이분들을 두고 좋은 이제 곡들만 싹 끌어가지고 명동으로 이런 느낌 좋습니다. 그래서 세시봉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3월 이번에 또 세시봉 공연하신다고 들었는데 미주 공연 네 미주 공연 네. 크, 진짜 아직까지 팔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그때도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갈 때 그 식당 앞에 그 아주머니들이 맞아. 어머님들이 어머 김세현 씨 아니세요? 이러면서 아, 와가지고 맞아. 와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네. 야 그때 당시에 그 아이돌의 인기가 아직도 식지 않았다. 어. 뭐 저희는 이런 거를 그때 좀 체감을 했었죠.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밝히는 선생님의 또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처음 선생님을 뵌 분들은 선생님의 아마 나이를 가늠하지 못하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뭐 찾아보면 나오는 거니까 말씀드리자면은 네. 선생님은 48년생으로 현재 네. 만 75세. 75세십니다. 와, 진짜 8 9 10 1 2 3 4 한국 나이로 77세신데. 어허이. 76. 76. 아,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지금 이 후드티를 안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입으신 이 패션 네. 센스에 그리고 여전히 이 건장하신 이 피지컬과 네. 저는 저 외모 이 꼰대 같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서 아, 그래서, 그래서 후드티 딱 이렇게 네. 후드티 받쳐 입으시고 아 좋습니다. 네. 요새도 골프와 사이클을 즐기시는 예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처음에 이제 그 나이를 검색해서 알게 됐을 때 너무 충격에 깜짝 빠져가지고 놀랐어요. 네.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노년기의 롤 모델 그렇죠.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죠. 나도 76세에 저렇게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좋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이제 통기타 새끼들에게 길을 열어준다 동시에 계속해서 건강한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웃으실 때 주의해요. 아 예. 웃음 소리가 너무 너무 커. 크니까 제가 그날 이후로 웃을 때 이 마이크를 가리는 버릇이 생겼어요. 예. 진짜로 아니, 처음 보자마자 이 프로그램을 자기는 작게 웃어. 작게 웃어. 이 맞아. 프로그램 볼 때가 한 5시 6시쯤 조용할 때거든. 그 열심히 이렇게 보는데 얘기하다 확 웃음 귀가 뻥쩍 뛰니까 그래서 그래. 또 막 이어폰 끼고 들으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즐거워요. 네. 두 분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좋다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한 시간 동안 수다만 떨 것 같아서 네 오늘 이제 가래채흑이라는 이 모델에 대해서 선생님께 어떤 그 선생님이 어떻게 이 기타를 접하게 되고 이 기타가 왜 좋으신지 그런 말씀을 듣자고 모신 건데 저희가 그냥 수다만 떨다가 한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기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